피라미드 멜로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 결혼을 하고 처음 맞는 남편의 생일 선물을 구입을 하러 가는 날인데, 구찌가 이번에 100주년 기념으로 의류 라인들 예쁜 게 몇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남편이 구찌 자켓, 바람막이 자켓 같은 걸 입어봤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가격이 조금 후덜덜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결제를 하지 않고 왔지만은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되게 잘 어울렸기도 했고 마음에 들어 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오늘 사러 간다고 말은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 제가 이틀 전에 미리 친구랑 가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 예뻐 예뻐. 이거를 입어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원래는 같이 가기로 했지만 오늘 제가 미리 사서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토요일에 같이 사러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평생 입어야지. 다 선물을 제가 숨겨두고 왔고요.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편지도 쓰면은 정말 감동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편지지가 없어서 그냥 공책 뜯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금 저 옷장에다가 숨겨놓은 상태이고, 이따가 제가 거실에 나가서 오늘 옷 뭐 입을까? 뭐 입을까? 이러면서 옷을 좀 여러 개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저 구찌 자켓을 입고 나가는 거죠. 그럼 남편이 어리둥절하겠죠? 오늘 같이 사러 가는 줄 알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서프라이즈를, 그래도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까 나름대로 서프라이즈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해야겠죠? 날씨가 굉장히 많이 건조해졌다 보니까 제 피부가 건성이라서 건조한데 건조해지니까 화장이 너무나도 잘 안 먹더라고요. 진짜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화장을 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잘 쓰는 마스크를 하고 화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짜잔! 아임프롬 허디 마스크입니다.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올리브영에서 지금 1등 마스크라고 해서 제가 써봤는데 와, 진짜 좋기는 좋더라고요. 추출물이 아니고 진짜 원물, 지리산 자연 벌꿀이 38.7% 함유가 되어 있어서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사용을 해도 48시간 보습이 유지되는 보습 지속 효과가 있고요. 제가 2주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사용을 했을 때 확실히 피부 탄력 개선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고 또 안 하고 이랬을 때 피부 차이가 진짜 달랐어요. 피부가 한결 탄탄해지고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영양이랑 보습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피부의 컨디션을 집중 케어해주는 제품이라서 스페셜 홈케어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찮게 피부 관리샵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스페셜 홈케어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날 전날이거나 피부 컨디션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 사용을 하기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이렇게 바르고 있어도 마르거나 굳지 않아가지고 미리 발라두고 1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발라두고 있어도 되거든요. 짠! 이렇게 머리에 묻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었고요. 이거를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도 좋아. 오, 진짜 그 벌꿀 그 향이 나요. 이렇게 스파츌러로 떠가지고 보이시나요? 아, 여러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꾸덕꾸덕한 이런 질감이에요. 이렇게 스파츌러로 바르면은 더 골고루 바르기가 좋거든요. 스파츌러로 사용을 해서 피부에 펴발라주고는 합니다. 요렇게 보이시나요? 진짜 제가 그거 선물 사오고 남편한테 안 들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 놀래야 할 텐데, 감동을 받아야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서 게임하고 있는 그게 너무 웃겨요. 롤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남편이 또 오늘 휴일이라고 삼계탕을 해줬거든요. 삼계탕도 먹고 커피도 좀 마시고 한 2, 30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남편이 삼계탕을 해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완 삼계탕을 하고 왔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남편 최고. 시간이 거의 한 30분 정도 흘렀어요. 이것저것 했거든요. 그랬더니 30분이 이렇게 후딱 지났는데도 죽거나 마르지가 않는 워시오프 타입의 이렇게 마스크팩이에요. 어쨌든 아까 사용했던 이 브러쉬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내주듯이 벗겨줍니다. 이거 은근히 재밌어요. 이렇게 벗겨내준 다음에 미온수로 헹궈내주면 끝이에요. 빨리 헹구고 올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기를 다 닦아냈는데
보습도 보습이지만 이렇게 피부가 맑아지고 되게 촉촉하고 이렇게 광채가 돌아요. 제가 엄청 건조하고 되게 처지는 피부인데 이거 쓰고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피부가 진짜 매끈매끈해지고 보습관리에 너무너무 좋아서 요즘처럼 추워지는 이 계절에 꼭! 진짜 여러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매끈해지고 보습이 꽉 찬 피부를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러 한번 가봅시다. 끄구! 어제 친구네 집에 갔다 왔거든요? 뷰티 인스타그래머예요. 화장품을 이만큼이나 저한테 챙겨준 거예요. 저는 옷이 많으니까 걔 만날 때 옷 주고 걔는 화장품이 많으니까 저한테 화장품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친구에게 받은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 스킨케어는 다 바르고 온 상태예요. 쿠션을 이렇게 3개나 받았어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 땅드 픽싱 글로우 쿠션 1호 포슬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와, 오. 일단 굉장히 얇게 발립니다. 저는 얇게 발리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커버력이 있지는 않지만 얇고 약간 광도 살짝 이렇게 도는 느낌? 스킨 누더 컨실러 페어 라이트 컬러.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제 거 쓰던 거 쓸게요. 이렇게 눈밑이랑 코에 커버 필요한 거. 이렇게 입가랑 저 턱에 여드름 나가지고 이렇게 좀 빨간 부위들을 커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샀었던 지방시 프리즘 파우더 이거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제일 좋고 최고 좋고 파우더 중에서는 레전드다 이런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은 정도? 좀 추워져도 파우더 처리는 꼭꼭꼭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메이크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펜스 베네피트 제품. 아 진짜 친구야 너무 고맙다. 눈썹을 제가 문신을 했었기 때문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냥 무난하게 이 정도로 눈썹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 제품도 이렇게 팔레트를 받아왔어요. 아임윤이라는 이런 팔레트랑 바비브라운 이것도 줬는데 와 진짜 친구야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 정말. 이렇게 바비브라운 이렇게 세트로 줬거든요. 어떡해 너무 예뻐. 이거는 하이라이터. 이건 립밤이거든요. 립밤 먼저 좀 발라놔야겠다. 약간 색깔이 살짝 있는? 은은하게 이런 색깔 있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일단은 아이섀도우는 이렇게 두 개를 선물로 받았는데 요거랑 요거를 적절히 한번 잘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임윤이 무드 레이어 팔레트 데일리 무드라는 컬러에 먼저 여기 있는 가장 베이직한 요 색깔 눈두덩이 전체에 와 발색력 뭐야? 하나만 발랐는데 뭐야? 여러분 발색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바비브라운 핑크 글로우 럭셔리 글로우 룩스 아이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핑크 색깔 펄 눈두덩이에다가 발라줄게요. 어우 너무 예뻐. 어우 너무 예뻐. 조금 진한 요 색깔. 아이라이너는 클리오 아이라이너. 제가 이것만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요 브라운 색깔로 점막을 먼저. 저는 이게 안 번지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비브라운 꼬냑이라는 컬러거든요. 저는 이거 아이라이너 풀어줄 때 되게 잘 쓰는 제품인데 아이라인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저거 하나 사면 거의 뭐 평생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홀리카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하이퍼 컬링. 이걸로 마스카라지를 해줍니다. 제가 속눈썹 펌을 했거든요. 그래서 뷰러는 따로 안 해도 돼요. 바르기가 일단 진짜 편해요. 소리 커가지고.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아몬드 브라운. 블러셔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블러셔 드페쥬. 근데 이건 가루 날림이 좀 심해요. 심하지만 색깔이 진짜 예뻐요. 약간 나스 섹스어필 같은 그런 느낌? 복숭아 같은 색깔? 이거를 볼 전체에 가볍게 발라줍니다. 이 바비브라운 하이라이터 파우더 핑크 글로우. 니마. 되게 은은하다. 고급스러운 은은함이랄까? 인정? 그리고 저는 여기도 하거든요. 광대 진짜 은은하다. 완전 은은해요. 티가 안 나는 그런 느낌?
노란 느낌? 에버다이버시 라이너 매트 블랙 컬러. 라인을 살짝 잡아주고 요 약간 핑크 색깔 요거 요거를 살짝 붙여서 눈두덩이에 한 번 더 좀 음영을 줄게요. 브라운 컬러 요걸로 좀 끝쪽이랑 삼각존 음영. 마스카라 한 번 더. 지금 립밤이 발라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냥 여기에다가 립을 바를게요. 파우더 키스 리퀴드 리컬러 에스칸달로라는 이 색깔. 이런 쿨 핑크 컬러의 립이에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입지 화보라는 컬러인데 입술 안쪽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낫네요. 일단 먼저 이거 니트 입었거든요? 이거를 입고 나가서 이게 어떠냐고 물어볼 거예요. 나 이거 어때? 이거 예쁘다. 예뻐? 응. 일단 첫 번째 후보는 이거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른 거 입고 나와서 기다려. 야, 도래야. 두 번째로는 이거를, 이게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 어때요? 편지 편지 나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어? 뭐야? 언제 샀어? 여보 생일 축하해. 언제 산 거야 진짜? 아니 나는 왜, 나 진짜 생각도 못했어. 생일 축하해. 나 진짜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진짜 구찌야. 아니 언제 갔다 왔어? 저번에 민서 만났다고 했잖아. 그래서 민서랑 그거 거기 신세계 가가지고 거기에 이거 매장 있어가지고 거기서 샀어. 헐, 난 어쩐지 오늘 늦어가지고 못 가겠다. 아니 갈 마음이 없었지 나는. 나 진짜 엄청 깜짝 놀랐어. 나 입어볼래. 오늘 입고 나가. 아 그리고 편지. 어 진짜? 어 나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잠깐만. 왜 안 울어? 저 울고 있어. 된 거야? 아. 잘 어울린다. 마음에 들어?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편지 내가 썼어. 헐 편지. 완전 감동이야. 안녕 여보, 결혼하고 처음 써보는 편지인 것 같아. 결혼이 처음이라 많이 서툴지? 여보도 나도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내 생각인 것 같아. 여보 잠깐 나 눈물 날 것 같아. 기다려봐. 결혼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 하지만 배워가야 하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워낙 오래 만났다 보니 어느샌가 많이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어쨌든 생일 너무 축하하고 나의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어 나 너무 슬퍼. 내 휴지 줄게. 나 슬픈 게 아니지. 너무 감동이야. 내 휴지 줄게. 여보 여기 좋아? 좋아. 일로 와 여보. 좋아? 천년만년 입어.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알겠어. 쪼쪼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의 서프라이즈는 완전 대성공입니다. 어쨌든 저거 말고도 아울렛 가가지고 더 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멜로이들. 어제 서프라이즈를 잘 하고 아울렛을 다시 가서 사고 싶었던 거 한 가지를 더 구매해가지고 왔거든요. 총 이렇게 해서 남편 선물이 거의 한 500만원 이상이 넘은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제가 안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오늘은 제 선물이 아니라 제가 남편에게 선물을 해준 500만원어치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같이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가지를, 이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이거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하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잠잠바리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닥스에서 제가 신발을 사줬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 저 어제랑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저 어젯밤에 약간 충동적으로 앞머리 잘랐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어쨌든 닥스에서 신발을 샀는데 오 신발 사니까 이런 것도 주네요. 짠!
이런 운동화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좀 신어봤는데 이게 가장 좀 깔끔하기도 하면서 데일리로 신었을 때 포인트가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어보자마자 이거 되게 귀여워가지고 이 제품 데리고 왔거든요. 이게 정가가 아마 30만원대였는데 저희는 할인이 돼가지고 10만원대에 구입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레드 컬러랑 골드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골드 포인트.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엄청 편하고 엄청 가볍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굉장히 가볍고 남편이 발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을 때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 신었을 때 발이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남자친구나 남편 생일 선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닥스 운동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진짜 깔끔하고 정장 스타일의 옷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캐주얼한 스타일의 옷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운동화인 것 같아요. 되게 괜찮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나이키! 아울렛에 가면은 이런 나이키 스포츠류는 꼭 들러봐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저도 몇 개를 사고 싶었는데 저는 꼭 참고 진짜 남편 것만 딱 정직하게 사왔거든요. 나이키에서도 운동화를 사왔어요. 남편이 운동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짠! 어때요 여러분? 나이키예요. 진짜 예쁘죠? 이거 약간 여자분들이 신어도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가격이 정가가 10만원대였는데 할인을 받아서 8만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화이트 컬러 배경에다가 레드 포인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닥스 운동화가 당연히 더 편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뭐 운동할 때는 좀 더 캐주얼한 룩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줘봤어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런 것도 약간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캐주얼한 스타일의 옷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선물로 해주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짜잔! 이거는 어제 사온 거거든요? 짠! NBA 바람막이 자켓을 샀습니다. 남편이 몸에 열이 많은 스타일이기도 하고 평소에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운동 다닐 때 입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사줬어요. 이거는 원래 정가가 14만 9천원인데 할인가로 10만 8천원인가 10만 9천원에 샀어요. 이렇게 블랙 컬러에다가 굉장히 얇은 소재인데 운동할 때는 또 너무 두꺼운 거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절에 입기 좋을 것 같은 이런 바람막이? 이거는 제가 입어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저도 평소에 좀 같이 입고 싶어가지고 엑스라지 사이즈로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레터링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고 깔끔해요. 진짜 깔끔해. 그래서 남자들은 막 너무 화려한 것보단 이런 깔끔한 거가 운동할 땐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정 색깔 바람막이도 제가 구입을 해줬고 짜잔! 캘빈 클라인! 아울렛에 가면은 여러분 캘빈 클라인도 꼭 들려보셔야 돼요. 캘빈 클라인도 좀 바지가 가격대가 있는데 할인을 그래도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바지를 구입을 했거든요. 하나는 정가가 20 얼마짜리인데 16만 원대에 샀고 또 하나는 정가가 9만 원대인데 8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 저희가 이제 청바지를 사고 싶어서 남자 바지 많이 돌아다녀보면서 입어봤는데 이게 가장 소재도 좋고 신축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입어본 바지 중에서 제일 편하다고 가장 부드럽고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구입을 해줬습니다. 청소대가 약간 빳빳한 제품들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저도 살 뻔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많이 사기 때문에 참았죠. 가을엔 이런 진한 색도 좋잖아요. 근데 밝은 색도 하나 있으면 좋거든요. 이것도 되게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요. 핏도 진짜 예쁘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쫙쫙 눌러지는 거 정말 잘 눌러져요. 그래서 어두운 거랑 밝은 색깔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구입을 해줬습니다. 진짜 남편이나 남자친구 바지 선물 사줄 때 캘빈 클라인 진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내 것도 사러 가야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버버리. 아울렛에는 이렇게 명품 제품들도 있는데 명품도 할인가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짜잔! 버버리 하면 뭐다? 트렌치 자켓이다. 제가 예전부터 버버리 트렌치 자켓을 너무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은 막 옷을 많이 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사면은 꽤 오랫동안 입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버버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타지도 않을 뿐더러 디자인 자체도 되게 무난하고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주면은 몇 년 동안 잘 입겠다 싶어서 예전부터 사주고 싶었는데 마침 아울렛에서 정말 할인을 거의 반값에 하더라고요. 원래는 요 자켓이 260 얼마인가? 근데 딱 50% 세일을 해가지고 16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대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아울렛도 약간 팁을 드리자면 사이즈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아울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했을 때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조금 늦게 갔더니 사이즈가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짠! 이렇게 블랙
핑크색이라기보다는 네이비 컬러로 선택을 했고, 원래는 버버리 하면은 약간 베이지 컬러 이런 게 좀 버버리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이미 다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네이비 컬러로 했는데 네이비 컬러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영상에는 다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탄탄하거든요? 당연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재질이나 이런 디테일을 더 신경 썼겠지만 굉장히 탄탄해요. 아,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고가의 제품은 세탁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 기간에 맞기되 이런 단추들이 뜨거운 스팀이 닿으면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추들 같은 거는 조심해서 세탁을 해달라고 그 세탁 업체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옷이 안쪽이 진짜 예뻤어요. 와, 진짜 이 안쪽이 너무 예뻐요. 이 버버리 체크에다가 버버리 상표, 그리고 여기에 체인이 달려있어요. 내부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옷 같은 거 입었다가 벗어둘 때 있잖아요. 입었다가 벗어둘 때 안쪽이 이렇게 보이면 정말 예쁘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트렌치코트 열고 입는 경우도 많으니까 열고 입었을 때 이 내부가 보이면 정말 예쁜 것 같은? 그리고 기장감은 너무 길지 않은 하프한 기장감의 트렌치코트입니다. 롱한 것도 괜찮긴 하지만 이런 숏한 것도 되게 잘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벨트 라인이 있고 이 라인이 조금 슬림핏으로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슬림핏으로 몸을 깔끔하게 잡아준다는 점. 뒷라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께감이 생각보다 조금 있어서 초겨울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짠! 구찌 백! 이게 구찌에서 1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스페셜 박스이거든요. 어제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가격은 이거는 전혀 세일가가 아니기 때문에 298만원. 자, 이렇게 덥게 예쁘게 쌓여져 있고요. 짠! 레드 컬러의 구찌 바람막이 자켓입니다. 남편이 몸에 열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니트를 잘 못 입어요. 답답해하고 패딩이나 이런 것도 잘 못 입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차 타고 많이 이동하고 실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도 이거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서 바람막이로 사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이즈가 남자 사이즈이긴 하지만 제가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약간 같이 입고 싶어서. 구찌라는 이름이 계속 구찌구찌구찌 이렇게 돼있고, 구찌백이라고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구찌 마크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 컬러가 진짜 진한 약간 검붉은 레드 컬러라서 피부톤도 되게 화사해 보이고, 확실히 그냥 청바지에다가 이거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돼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구찌 자켓도 큰맘 먹고 한번 사줘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첫 생일 선물로 이렇게 많이 한번 선물을 해줘봤는데, 와, 진짜 너무 많이 사준 거 아니야? 언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남편이랑 연애 기간까지 해가지고 7년 동안 잘 이렇게 사귀어오면서 제가 사실 남편에게 제가 받은 게 진짜 더 많거든요. 제가 더 많이 받았고, 사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남편이 샤넬 가방을 사줘가지고 지금 저에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말 많이 한번 사줘봤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곧 있으면 12월이 또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듬뿍 하고 있으려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